안녕하세요. 쑥다육TV입니다. 아침부터 제가 분갈이 하나 할 게 있어서 이렇게 일찍 켰답니다. 여기는 포어즈 철화입니다. 아직 물은 안 줬는데요. 분갈이하고 이게 한 일주일 넘었나? 그러는데 물은 안 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번에 하나 이제 물음병으로 두 개 보내고 나서 하나 터득한 게 있어요. 이쑤시개나 또 이렇게 나무젓가락 요거를 습한 날 이렇게 끼워 놓으면 여기에 습이 차지 않을까 싶어서 창들한테 거의 다 꽂았어요. 한두 개씩. 그러면 습한 날 여기 빨아들이고 나서 또 말려서 그렇게 한 번씩 습한 날 또 끼고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젓가락을 거의 잘라서 했답니다. 여기는 이제 이쑤시개로 이렇게 해놨어요. 물은 이제 한번 줘야 되는데 지금 오늘 저녁부터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은 아직 안 줬답니다. 나중에 조금 줘야 되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잎 마른병처럼 이렇게 마르잖아요. 잎이 마르니까 물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또 요거 이제 라우치 원종 라우치인데 이게 2019년도에 꽃이 이쁘다 그래서 샀어요. 근데 이렇게 얼굴은 많이 생겼는데 꽃은 한 번도 지금 볼 수가 없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꽃은 언제 필란가 모르겠어요. 꽃이 엄청 이쁘다 그러던데 기다리고 있답니다. 꽃 필 때를. 그래서 밖에다도 내놓고 비도 한번 맞춰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나오고 꽃은 안 피었어요. 언제쯤 필란가 모르겠네요.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서 자 오늘은 이렇게 요거는 우리 연능이에요. 우리 연능. 근데 지금 이게 산원지가 좀 됐는데 뿌리도 다 말려놓고 지금 이게 부들부들 하잖아요. 근데 여기 상처가 좀 있네요. 요거를 저렴하게 구입해다 놨는데 여기다가 루통가루도 살짝 묻혀놓고 이제 뿌리도 빨리 내리라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둬도 얘네들이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웃자라려면 화분에서 웃자라라 그런 의미에서 네, 여기다가 요거를 2만원인가? 아는 동생이 이제 구입해서 보내줬어요. 제가 부탁했어요. 싸게 구입해달라고. 먼지가 이제 말라가지고 이게 엄청 먼지가 나요. 제가 상토를 조금 더 넣었거든요. 화분이 좀 적기는 한데요. 더 큰 거
나는 지금 놀 자리도 없고, 그래서 놀다가 큰 걸로 하니까 애들이 크기는 하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밖에 내놓은 것도 있는데, 물이 빨리 내리라고 상표를 좀더 넣었어요. 상표를 좀큰 봉지 거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려고, 이렇게 흙도 비벼서 쓰려고 그냥 사서 쓰니까 너무 예쁘고 그런답니다. 우리 연느예요, 우리 연느. 우리 연아가 아니고, 우리 연두도 아니고, 우리 연느. 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 연느. 홍지 팔찌 알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별 이름을 다 짓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는 창들이 물을 빼고 성장하는 과정이라서 좀 이렇게 파래요. 다 우리 집 것도 다 이렇게 푸르든딩해요. 색감도 이제 별로 없더라고. 예전에 또 택배도 파업을 해가지고 잘안 오죠. 이게 굵은 마사, 중마사예요. 중립이에요, 중립. 오늘은 아침에 이제 장미가 꽃이 한번 다 졌거든요. 그래서 다 자르고 새로 올라오라고 꽃을 또 보기 위해서는 그 잘라내야 되거든요. 긴 거를 다 잘라내면은 다시 새순이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거 다 잘라냈어요. 그랬다가 손을 몇 군데를 찔렸네. 밤에 꼴딱 새가지고. 어느 날은 잘 자고, 어느 날은 못 자는 그런. 저 같은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우리 연들을. 이름은 이쁜데, 얼마나 이쁠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쁘겠죠? 물 들면 끝이 그래도 빨갛잖아요, 지금. 물은 지금 주면 안 되고. 말리긴 했는데요. 지금 주면 안 되고, 좀 이따가 줘야 돼요. 이제 6월 3일 날 분갈이를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지금 오늘이 오늘이 6월 10일인가요? 10일. 6월 10일로 적어야 되네요. 6월 10일. 어디였나? 이렇게 분갈이가 끝났어요. 우리
됐죠? 예쁘게 됐죠? 지금 이제 요것도 다육스토리님한테서 제가 사가지고 그때 그 화분이랑 이거를 하나씩 드리려고 했어요. 요거 저렴한 거를. 그런데 제 마음이 또 허락치를 않아서 이제 요거를 안 드리고 이제 조금 가격 있는 거를 창을 드렸죠. 요거는 파이어 필라예요. 파이어 필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합식을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요거 했으니까 시간이 또 길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분갈이 한거또 찍을게요. 자, 이렇게 우리 언니 분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덥고 후덥지근하고 또 비도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다육이도 잘 한번씩 챙겨보세요. 이렇게 뒤쪽까지 한번씩 구석에 있는 것까지 한번씩 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쪽에 가서 물러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또 물을 안 줘서 너무 안 줘서 마른 것도 있답니다. 합식한 거는 저 아래가 있으니까 뒤쪽이 안 보여가지고 가끔가다 그렇게 하나씩 말라서 죽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봐야 되는데 무거우니까 자주 못 보게 되더라고요. 또 엎드려서 꺼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씩 이렇게 보셔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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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야. 사랑합니다.